챗 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4월 마지막 4월 30일 큰 파도에 윗씨 끊어지고 보드는 해변으로 갔을 때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리포에 파도가 제법 컸었는데 큰 파도를 한번 잘 타고 그다음에 이제 헤드라우 타는 과정에서 다시 아주 큰 파도를 넘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파도에 그대로 넘어지면서 빠지면서 보드가 그 파도 하얀 파도에 감싸지게 돼서 순간적으로 리시가 끊어졌습니다. 리시 코드가 끊어진 건 아니고 보드하고 연결된 그 고리 부분에 검은색 코드가 끊어졌습니다. 상당한 파도의 힘 때문에 일단은 끊어졌 다고 봐야 되고 어쨌든 리쉬는 파도가 세서 새 리쉬를 교환해 가지고 갔는데 또 그리고 보드 부분도 그 줄을 고정을 하나 더 시켰는데 어쨌든 강한 힘에 의해서 리쉬가 끊어져서 파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그 보드는 그 파도와 함께 해변으로 떠밀려 갔고 아마도 해변에서 서프존 안에 이제 서프존 그다음에 이제 파도가 부서지는 곳까지 큰 파도에 말렸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서프가 부서진다고 보면 꽤먼 거리를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나오느냐? 상황. 일단 파도가 큰 날은 약간의 파도에 의해서 생기는 립 커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의 힘이 서로 이렇게 한쪽은 밀고 한쪽은 당기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영을 한다고 해도 쉽게 빨리 수영을 해서 가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패들보드 서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들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수영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은 수영에서 나와야 하지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수영에서 나올 때는 일단 배영으로 해서 백스트로크로 해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조금씩 밀려 나오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발이 닿는데, 발이 이제 모래에 닿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발이 모래에 닿고, 물은 이렇게 약간 가슴, 목 정도까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걸으려고 해도, 이 부서진 파도가 다시 안쪽으로 해서 빨려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 수압에 의해서 해변 쪽으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한참 동안 걸으려고 했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큰 파도가 와서 이제 그 파도를 이용해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선은 파도가 부서지지 않는 곳에서는 수영을 해서 나와야 되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서는 파도의 힘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이용을 할 적에 이 파도에 내가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 타이밍, 적응, 이런 부분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한뭐 10초라 하더라도 은근히 길게 느껴지고, 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시가 끊어져서 큰 파도에 밀려서 해변까지 왔던 경험을 한번 이번 온라인 강의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챗 GPT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차분함을 유지해라. 침착하고 집중해라. 패닉에 빠지면 판단력과 효과적인 대응 능력이 저하된다. 상황을 빨리 평가해라. 빠르게 주변 상황을 평가하고 파도가 당신과 보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결정해라. 바위 암초 또는 다른 서퍼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인식해라. 다행히 시즌이 아니어서 서퍼가 많지가 않았고 주변에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서 조금 여유 있게 그래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보드가 해변으로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서퍼들이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는 상태면 서핑을 하다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영에서 나가는 사람을 좀 피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서핑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가 수영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알려야 됩니다. 수영하고 있다라는 자신을 보호한다. 가능한 경우 팔로 머리 얼굴을 가려서 보드나 수면에서 오는 충격으로 보호하세요. 보드는 이미 해변으로 갔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파도가 부서질 때에 보호하는 겁니다. 호흡 조절 잘 하고 크게 뭐 파도에서 뭐그 다칠 염려는 없다. 완전히 막그 낮은 파도에서 밀리지 않는 이상은 모래인 경우에는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래가 아니라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다이브. 파도가 직접 당신을 향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파도의 전체적인 힘을 피하기 위해 수면 아래로 다이빙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수면 다이빙은 파도의 힘을 줄이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변으로 가야 되니까 적절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수영하는 자세로 플로팅을 해서 조금 움직이면은 파도에 따라서는 제법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m, 2m 정도. 호흡 유지. 파도의 난류에 갇힌 경우 수면 아래에서 호흡을 유지하도록 준비하세요. 난류가 가라앉을 때까지 침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큰 파도에 한번 밀리면 이게 이제 파도가 밀어주면서 나갈 수는 있지만 내몸 자체가 파도에 밀려서 순간적으로 물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뜨질 못합니다. 뜨고 싶어도. 또 당황해서 빨리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물을 먹게 되고, 물을 먹으면 더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숨을 참고 또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뜨기 위한 기본 동작을 좀 해줘서 일단 머리가 떠서 호흡이 될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도를 체크하면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보드 회수. 파도가 지나간 후 보드를 찾아서 가능한 빨리 보드 쪽으로 헤엄치세요. 이미 큰 파도가 밀려왔다라면 보드를 회수하긴 어렵습니다. 보드는 이미 해변에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영 획기를, 수영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 사건 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부상을 입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빨리 의료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힘을 쓰면은 좀 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 유지. 보드를 회수한 후 주변 상황과 조건을 계속 주시하세요. 추가적인 파도에 대비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뭐 해변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휴식하는 게 중요하고, 안전장비 사용. 난해한 조건에 서핑하는 경우 개인 플로테이션, 팽창식 구조 튜브 같은 안전장비 사용을 고려하세요. 자신의 한계 파악. 자신의 실력과 편안함에 맞게 서핑하세요. 큰 파도나 어려운 조건에서 서핑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세요. 차분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평가하며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드가 끊겼을 때 대형 파도를 안전하게 탐색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해라. 언제나 자신의 안전과 소중히 다른 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세요. 같은 내용인데 상황 평가, 주변 환경 평가, 지형 상태, 조류 등등등 침착 유지하기, 에너지 절약 명확하게 생각해서 침착하게. 배영 자세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형이나 일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배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덜쓸수 있어요. 흐름 방향 파악하기. 만약에 역조류, 큰 파도가 있으면은 물속에는 역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너무 힘들면 안 되죠. 안전한 경로 선택하기. 강력한 흐름이나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 지역을 피하고 보드를 회수하기 위한 안전한 경로를 선택해라. 파도를 적절하게 이용해라. 강력한 수영 기술 사용하기. 프리스타일이나 개구장, 평영 스트로크와 강력한 수영 기술을 사용하여 흐름에 대항하세요. 수영 능력은 큰 파도를 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수영 플러스 자명, 프리다이빙, 여러 가지 생존 수영, 등등 많은 수영 기술이 서핑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하기. 수영하는 동안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신의 체력을 관리하세요. 특히 조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을 지나치게 소모하지 마세요. 나가야 될 곳이 먼 경우에 특히 차분히 천천히 조금씩 힘을 빼지 않으면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중간에 힘이 빠지면 큰 일이 날수 있습니다. 방향 유지. 정기적으로 해안의 표지 측정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여 방향을 유지하세요. 버디 시스템. 가능하다면 필요한 경우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수영하세요. 필요한 경우 도움 요청하기. 어려움을 겪거나 압도될 경우 근처의 구명원이나 다른 서퍼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제로 플로팅이 돼서 못 나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서퍼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상황 인식하기. 변화하는 조건을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하세요. 날씨나 서핑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대비하세요. 보드 안전하게 회수하기. 보드에 도달하면 안전하게 잡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모두가 안전하게 서핑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 후 다시 패들링 시작하세요. 경험에서 배우기. 이 경험에서 배울 점을 살펴보고 보드가 해변으로 드리프트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리스 부착을 개선하거나 또 적합한 파도 조건을 선택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강의를 하는 것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냥 잊고 지나갈 수 있지만 강의를 만들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리시가 끊기고 보드가 해변으로 드리프트 됐을 때, 떠밀려갔을 때 안전하게 보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시하여 현재 조건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결정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은 보드가 리시가 끊어져서 내가 지금 바다에 지금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파도가 오고 파도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비치 해변.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해변까지 거리.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100m다. 100m도 상당히 긴 거고. 그러면은 뭐 50에서 100m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그 수영장에서 50m를 수영하면 평균 남자 같은 경우에는 35초 수영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아니면 40초. 그러면은 바다에서 수영해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5초 만에 나올 수 있냐? 40초 만에 나올 수 있냐? 더군다나 이렇게 큰 파도를 타다가 이제 드리프트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은 파도에서는 리시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큰 파도에서 리시가 끊어지거나 보드가 도망갈 수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아마 해변까지 나오는데 걸렸던 시간은 5분 정도 걸렸나?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5에서 10분 정도.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는데 재보진 않았으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은 여기 그 파도가 있는 서프존까지 이제 오기까지 이쪽에서는 수영을 해야 되고, 주로 배영을 했는데, 배영. 패들이 있기 때문에 배영을 해서 나오는데 뭐한 2, 3분 걸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파도가 부서지면서 밀려가면서 나오고, 그다음에 발이 여기서 닿는데, 발이 닿지만 이안류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한참을 하다가 다시 파도가 밀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도가 셀 때는 조류가 있고 파도가 셀 때는 이 리시가 끊어진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무리.